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핫한 업종이니만큼 오늘 장에서 함께 짚고 가도록 할 텐데 루쿠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리오프닝 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중국 관련 이슈가 네. 저희 굿모닝 세븐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을 허용하면서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급등 흐름이 네. 나왔고 금요일장에서 약간 내려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방향성 자체가 추가 상승이더라고요. 네, 일단 뭐 요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일단 뭐 중국 정부가 이제 그 한국, 일본, 그다음에 미국 같이 이제 그동안 그 단체 여행이 이제 비자를 이제 중단했었던 그런 국가에 대해서 이제 비자를 공식적으로 이제 재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국내 입장에서 보면 2017년 3월에 그러니까 사드 여파 이후로 지금 6년 5개월 만에 한국 단체 관광 한국으로 단체 관광객이 이제 방문을 허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를 통해서 중국은 이제 해외 여행이 가능한 국가가 총 78개국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국 시에 지금 이제 입국자에 대해서 지문 채취를 지금 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관광, 그다음에 뭐 사업차, 그다음에 친척 방문, 경유, 뭐 승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문 등록을 올해 연말까지 면제한다라는 그런 이제 조치가 뭐 가장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해외 단체 관광객 범위를 이제 확대했었던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내부에서 지금 뭐 경기가 이제 좀 둔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 이제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비층 같은 경우는 계속 존재가 되고요. 그런 이제 소비층 같은 경우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불만을 좀 해소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 그렇게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개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 중국 내로 아시안 게임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뭐 주로 이제 아시안 게임을 구경을 하는 그런 인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본이나 한국 관광객이 드디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뭐 중국에서 이제 단체 여행객을 뭐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으로 못 가게 막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나 일본 관광객이 아시안 게임에 참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뭐 얘기 때문에 뭐 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이슈는 짚고 왔고 그렇다면은 관련 기업들도 섹터들 짚고 가야 될 텐데 아무래도 실적으로 이어지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실적은 당연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 중국 관광 관련돼서 뭐 가장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여행, 카지노, 면세, 뭐 항공 이런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중국 관련된 분야의 매출이 뭐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들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나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 아니면 뭐 미국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관광객들이 유치가 되고 있고요. 또 그쪽 지역에 이제 물품들이 이제 판매가 되면서 뭐 관련된 이제 실적을 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런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이제 국내에 입국한 이제 중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806만 7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드 이전에는 이제 800만 명 이상의 이제 그런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방문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한알령, 그 다음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급감을 보이면서 뭐 제일 작았을 때는 거의 뭐 중국 관광객들이 안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최근에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한 50만 명이 조금 넘는 뭐 지금 뭐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 관광, 만약 중국 관련된 이제 단체 관광이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2016년도에 뭐 800만 명까지 뭐 단숨에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이제 점진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다음 달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중추절서부터 이제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많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백화점, 네. 면세점. 그렇죠. 여기 쪽이 아무래도 좀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특히나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당시에 중국 관광객들의 조금 의존도를 낮추려고 네. 수수료 같은 것도 많이 낮췄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게 서베이가 그러니까 대한상의에서 이제 서베이한 게 있는데 올 3월 달에 이제 나온 자료인데 중국 관광객들은 이제 국내에서 쇼핑을 어디서 많이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백화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내 면세점,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 이런 순으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쇼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백화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쇼핑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브랜드를 상대적으로 선호를 하고 그다음에 과시적인 소비가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이렇게 이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한 알령 이후서부터 이제 코로나 시기까지 이제 면세점들의 이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이제 중국의 이제 보따리상 중심으로 이제 면세점 영업이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중국 이제 보따리상 이제 따이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따이궁한테 이제 물건을 판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손객 수수료라고 하는 리베이트를 계속 제공을 했습니다. 그 퍼센트가 뭐 20에서 30% 정도를 이제 지불을 했었는데 만약 이렇게 이제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유치가 돼서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이런 따이궁 중심의 이제 매출 구조를 일반 관광객 중심의 매출 구조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손객 수수료만큼 이제 비용이 그만큼 절감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호텔신라가 그 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올 2분기에 이제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뭐 상당 한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5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 영업이익이 증가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따이궁에 대한 손객 수수료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성장세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쪽도 보고 가야 될 텐데 사실 이전에는 화장품이 제일 네. 1등이었는데 네. 물론 지금도 가장 많이 사는 품목이긴 합니다만은 이전보다 약간 뭐 기대감, 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강력하게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마녀공장 보니까 상한가 가고 그러던데. 네, 뭐 마녀공장 뭐 일본 쪽 매출이 좋으니까 이제 그래서 좋더라고요.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가장 많이 쇼핑하는 거, 뭐 과거에서부터 그렇지만 국내 화장품 향수 관련된 분야가 가장 이제 쇼핑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 뭐 들어온 중국 관광객들의 이제 75%가 한국에서 화장품과 향수를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의류, 피혁, 그다음에 식료품 순으로 이제 사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부터 이제 중국 시장 내에 이제 한국 화장품들이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 그럴 때 이제 관심을 가졌었던 그런 연령층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 이제 브랜드 제품을 사용할 걸로 구매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국내 이제 메이저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국에서 어느 정도 브랜드를 이제 갖고 있었던 그런 제품 중심으로는 아마 매출이 일정 부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증가폭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화장품의 품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알령 이후에 중국 내에서 한국 화장품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좀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국 소비라고 하는 이제 꺼차오를 이제 하면서 중국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낮게 또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 중에서 아마 한국 화장품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좀 연령대가 있는 아마 그 연령층에서 아마 구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이게 화장품을 뭐 이 가게에서 뭐 한 줄, 2줄에서 2줄까지 다 주세요라는 그런 이제 쇼핑은 뭐 다시 재현되긴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방문을 기념으로 해서 아마 소량으로
뭐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뭐 많이는 사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매출 규모로는 상당히 좀 축소가 돼서 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소비에도 좀 트렌드가 있다라는 네, 그렇죠. 생각이 들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조금 유의미한 뭐 결과들을 알 수 있을까요? 발표가 될 수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제주도를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비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국내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에 대해서 5일 동안 무비자 관광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까다로운 비자 관계가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비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좀 많이 방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2016년도에 국내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800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300만 명 이상이 제주로 직접 방문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비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 관광객이 만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유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주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와 중국 주요 도시 간의 직항편이 7월 말 기준으로 한 70여 편으로 이제 증설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김포나 인천을 거치지 않고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제주로 바로 이제 입국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크루즈선을 통해서 제주로 많이 입국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뭐 과거 2016년도에 그 중국 관광객이 크루즈선을 통해서 중국으로 제주에 입국한 인원이 120만 명 정도 되고요. 아마 이번에도 크루즈선을 통해서 중국 관객들이 좀 많이 입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에 이제 크루즈선이 있는 게 이제 제주항과 그다음에 이제 강정항인데요. 지금 내년 3월까지 총 53척 정도의 크루즈선이 이제 방문하겠다라고 해서 예약이 마쳤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올 만큼 제주 관광객들의 그런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제주 입국은 상당 부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제주의 옆항 관련된 이제 사업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전망이 되는 전제가 네. 중국 관광객들이 쉽게 지갑을 열 것이다. 네. 라는 이게 기대감이죠. 기대감을 갖고 사실 이야기가 나오는 네. 건데 지난 주말 사이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경기가 그리 좋지는 않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중국 측에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는 네. 미국 국채를 살 만한 그 능력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국채 시장까지 영향을 미쳐서 네. 전반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나올 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경제 성장률에 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6.3%를 기록을 했지만 전년도에 뭐 상당히 낮았었던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높지 않은 그런 이제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난 이제 7월 달에 0.3%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이제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중국에서 계속 이제 뭐 내수 부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또 강력하게 아직까지는 이제 내수 부양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 부진이 이제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말 동안 뭐 지난주서부터 이제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이제 우려감이 다시 좀 증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내에 뭐 신규 주택 이제 1위 업체인 이제 비구이위안에 대한 이제 채권이 이제 거래가 중지가 되면서 좀 이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다시 이제 불거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완다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관련된 이제 채권에 대한 만기가 과연 채권 만기가 도래가 되는데 제대로 이제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같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GDP의 25% 정도가 이런 부동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과연 부동산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소비를 과연 늘릴 수 있느냐라는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이제 여행이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는 이제 보복 여행 수요로 인해서 뭐 한국이나 일본으로 아마 방문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 이제 증가폭은 아마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확 풀리는 게 아니라 아마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대가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중국의 경기 부진이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중국 관광객이 반짝 늘었다가 다시 이제 감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일본 엔화도 약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 간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좀 분산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을 사실 매수할지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기업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중국의 사업장을 그러니까 제주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일단 롯데 관광개발은 제주에 이제 하얏트 호텔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중국 제주에서 제일 큰 카지노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 카지노 매출이 이제 개장 이후 처음으로 이제 200억을 돌파할 만큼 뭐 상당 부분 이제 카지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외국인 투숙객들의 증가로 인해서 호텔의 그 투숙률도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 해외 간 이제 항공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 이제 한국 중국 간의 이제 항공편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러면 카지노 그다음에 호텔 매출이 지금보다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최근 이제 주가가 좀 급등락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 조금 이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해도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발표한 이후에 기관이 한 이틀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였고요. 한 25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 뭐 연기금도 뭐 이틀 동안 8만 주 정도 했으니까 뭐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이제 카지노 관련된 애들은 이제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뭐 2분기 매출이 뭐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에 복합 이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복합 리조트의 매출이 75% 정도가 이제 카지노 관련된 매출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분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인천 복합 리조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4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합 리조트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카지노 쪽을 좀 보고 계신 네, 건가요? 그렇죠. 뭐 카지노 쪽이 그나마 좀 제일 좀 그러니까 실적이 좀 빠르게 올라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그 카지노,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도박 성향이 강한 그런 이제 게임에 상당히 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는 지금 마카오 중심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북경이나 상해 기준으로 보면 마카오 가는 것보다는 인천공항이나 제주 오는 게 더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카오는 물론 이제 많이 가긴 하겠지만 제주나 인천으로도 뭐 충분하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카지노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단체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로코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